예, 제가 정정했습니다. 네, 예. 정성규 가수님이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그런데 참 좋다는 본인 대표곡이십니까? 아니에요. 그럼요. 예. 누구 곡일까요? 나현재님 가수님. 네. 네. 곡인데 나현재. 제가 노래가 좋아가지고. 그렇습니다. 예, 예, 듣기에도 예. 좋습니다. 예. 네, 아유 정말 잘 들었고요. 아 근데 또 키가 훤칠하세요? 네. 예. 180 근처 됩니다. 아유. 그 연세, 지금 아이돌 시대가 아닌 그 연세에 180이면 굉장히 크신 장신이잖아요. 그래서 아유 저기 사모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아주 오늘 이렇게 멋지게 자리 또 해주신 우리 정선교 가수님 감사드리고요. 참 좋다 이어서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? 예, 아내를 위해서 당신 네. 사랑하겠습니다. 아들? 아내. 아내를 위해서 예, 아, 예. 좋습니다. 예. 사랑한 아내를 위해서. 네, 우리 정성규 교수의 앵콜곡 아내를 위한 당신 사랑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. 당신 내 사랑 하나면 돼요.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. 꿀맛 같은 당신 사랑에 나는 행복하니까. 100년이고 천년이고 내 곁에만 있어주세요.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. 무슨 마음으로 살아요.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해도 당신 내 사랑 하나면 돼요.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. 꿀맛 같은 당신 사랑에 나는 행복하니까. 100년이고 천년이고 내 곁에만 있어주세요.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. 무슨 답으로 살아요.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해도 당신 사랑 하나면 돼요.